올라도 걱정, 떨어져도 걱정인 게 바로 쌀값인데 요즘 쌀값이 30% 넘게 올랐습니다. 이 때문에 일선 농협의 미곡 처리장에서는 벼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천정부지로 오르는 쌀값,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공주 지역 11개 농협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미곡 처리장입니다. 평소 같으면 벼가 꽉 차 있어야 할 창고가 지금은 텅텅 비다시피 했습니다. 농민들이 벼 출하를 기피하면서 석 달 넘게 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. 벼값은 지난 가을 소매 당시 40kg 기준 4만 7천여 원 하던 것이 6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. 흉년에다가 정부가 수매량을 대폭 늘린 게 벼값을 뛰게 만든 원인입니다. 많은 병해충 발생과 일기 불순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했고 공공비축 수매량이 늘어나면서 그 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벼 품귀 현상은 곧바로 쌀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1년 전 3만 6천 원 하던 20kg 쌀 한 포 가격이 지금은 4만 7천여 원으로 30% 넘게 급등했습니다. 쌀값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없는 상태입니다. 작년 햅쌀 전환 시기에 산지 재고 부족으로 인하여 쌀값이 30%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. 현재 기준가에서 소폭 상승하거나 현재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쌀값을 잡으려면 정부 수매국을 방출하는 게 답이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. 소비자들에겐 좋을지 모르나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한 쌀값으로 불만이 쌓인 농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. 정부는 한술 더 떠 벼 재배 면적을 줄일 목적으로 대체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쌀 생산 조정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TJB 이인범입니다.